예각삼각형 ABC에서 그러면 그림을 살짝 그립니다. AB 2루트 3 AC 3루트 2 그리고 외접원의 넓이가 6파이. 그 외접원의 넓이가 6파이라는 얘기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루트 6이라는 얘기고, 그럼 ER은 2루트 6이라는 얘기죠. 이때 각 C에 대해서 마주보고 있는 변 C가 2루트 3입니다. 그럼 ER은 2루트 6은 사인 C분의 2루트 3이 돼야겠죠. 또 마주보고 있는 B이기 때문에 사인 B분의 3루트 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사인 C는 2루트 6분의 2루트 3이죠. 약분하게 되면은 루트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니까 C가 45도죠. 자, 여기는 사인 B가 2루트 6분의 3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 2, 루트 6 약분되니까 루트 3이 남고, 다시 루트 3이 약분되면서 2분의 루트 3, 60도가 되죠. 그래서 B는 60도입니다. 그럼 당연히 C는 75도가 돼야겠죠. 답은 이제 5번입니다. 이제 그림 그려서 사인 법칙 이용하는 거였습니다.